와,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어? 이거 왜요? 맛 없어요? 어머니 이거 토렴 하셨나 봐요. 토렴? 그게 뭐예요? 잠바 위에다 뜨거운 육수를 부었다 달아냈다 여러 번 반복하는 기다. 그렇구나. 근데 그걸 왜 하는 거예요? 그렇게 하면 육수가 밥 알에 촉촉하게 배어서 더 맛있게 만들어주거든.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뜨겁지 않게 맛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으면서. 야, 요새 이렇게 하는 집 정말 드문데. 어머니. 아이고야, 정말로 젊은 양반이 별걸 다 하는데. 많이 잡수있어. 아이고, 밑반찬 좀 더 갖다줄게. 필요하면 얘기하소. 네. 예. 많이 먹어요. 아, 딱딱하게 맛있어. 아니요 어머니, 보세요. 한 알도 남김없이 싹 다 먹었잖아요. 어머니, 제 블로그에 포스팅해도 되죠? 정말요? 오빠 짱짱한! 광석아, 오빠 블로그 팬 꽤 많아. 이제 금방 유명해지겠다. 아이, 많다고요. 저 때문에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. 어허, 이거 식샤님을 뭘로 보고 이게... 그럼요. 식샤님은요, 맛없는지 절대 포스팅 안 해요. 맛없다고 독설하지. 자요, 나 깨끗하게 다 먹었어요. 내 거 찍어요. 못 찍는 거예요. 저기 좀 고개 좀 이렇게 해봐요. 못 찍은 거예요? 야, 오늘은 빈 그릇 대신에 저거 올리려고요.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라 그런 농기입니다. 하모, 언제 올 보도 좋지.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
권태로워서 잠을 많이 잔다던 너에게,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.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. 어차피 삶은 네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.